만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누리당은 과거에 야당일 때는 엄격해야 된다고 낭 아우성 치면서 여당이 되니까 이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신상털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과거에 여당 때에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게 너무 한다 말이죠.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이러고 아우성 치다가 지금 야당이 되니까 이제 이거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어느 쪽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정당에서 오신 두 분께 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에서 이러저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네. 인사검증 시스템을 잘 갖추고 국회가 역할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세 차례나 인사검증 제도를 국회에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두 차례 확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국회 인사검증 제도를 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은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축소시키자. 신상검증은 비공개로 바꾸자. 굉장히 다른 겁니다. 또 참여정부에서는 인사비서관을 둬서 그 시스템을 갖춰서 인사검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땠습니까? 인사비서관을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 달인가 만들었는데 인사비서관을 임명을 안 했어요, 한 명도. 그러다 그냥 없어져 버렸고요. 지금 인사기획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좀 하시니까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인사검증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아주 잘한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어느 당이 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하면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린 것인데 마치 그 새누리당이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을 잘못한 것처럼 잘못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아니고요. 좀 전에 이제 축소를 시키자고 저희들이 대상을 축소하자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대상자를 축소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우리가 13년 동안 진행 과정에서 예. 이게 과도하게 이 사적 영역들이 폭로가 되고 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나중에 본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카드라 방송으로 예. 나가버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 어디 축소하자 그랬습니까? 또 좀 전에 인사비서관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있습니다. 인사비서관뿐만 아니라 민정수석도 있습니다. 다 예. 시스템에 삽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사는 것이 참여정부실에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총리도 낙마했고요. 감사원장도 낙마했고 많이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어떤 정부의 잘못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도를 정비해보자는 것인데 자꾸 나머지 당을 장내 뜨겁기 때문에요. 잠깐 방청객 갔다가 토론 이어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영등포구에서 온 유영태입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도덕성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자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민간기업의 인물이 아니라 공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준법 정신은 필수 덕목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공직에 오른다는 것은 공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관심과 감시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눈에서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의혹이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선택되었다면 도덕성에 치중된 인사청문회라는 문제 제기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국력을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같은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국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투명성, 신뢰 같은 측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필수 요소이고 따라서 정부는 고위공직자 선발 과정에서부터 도덕성으로 신뢰감 있는 인물을 네.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이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대학생 유상경입니다. 네. 예. 뭐, 공무원으로서 건전한 시민의식이나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증명되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이 도덕성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그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른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경력 같은 것들도 충분히 주의 깊게